주식시장에서 우리 증시만 유독 부진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인데 장기간 기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보도에 김종학 기자입니다. 세계 증시와 한국 증시의 탈동조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연초부터 2월까지 뉴욕 증시는 6.7%, 중국 상해 증시가 6.6%, 일본 니케이 지수는 9.7% 강세입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연초 고점을 찍은 후 연일 추락하다 1930선까지 밀리며 세계 증시와 정반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부진한 데는 환율과 주요 수출 기업의 실적 부진, 뱅가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초저금리 기조와 엔화를 무제한 방출하는 아베노믹스 효과까지 겹치면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올해 90엔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자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하락했고 외국인 투자 자금 역시 한국 대신 일본으로 몰렸습니다.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 엔화가 급격한 약세 국면으로 가면서 한국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증시의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1, 2개월 후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의 원인이 된 환율 문제도 G20 회의 이후 엔저 현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엔화 문제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수혜주절에 어떤 들어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 춘매수로 전환됐다는 거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엔저의 어떤 가파른 기울기는 어느 정도 완화 국면으로 좀 진입하지 않았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국내 증시를 억눌러왔던 외국인 자금 이탈과 기업 실적 부담 요인이 완화될 경우 디커플링 해소도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